나의 살던 고향은 경남 산청. 많은 사람들이 첩첩산중 산골마을이라고만 알고 있지. 하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말씀. 일찌감치 전 세계가 탐내고 있는 도시라고. 건강이 최고의 재산인 요즘 시대에 천여종의 자생약초를 품고 있으니 모두가 탐낼 수밖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에 자리한 동이보감촌도 산청의 자랑. 국내 최초 한의학 박물관도 갖추고 있다지. 허준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니 한의학의 본고장이란 별칭에 걸맞는 곳이라네. 하지만 내 고향 산천에 숨겨진 보석은 따로 있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경호강이야. 남강의 상류부에 속하는 32km 길이의 하천이지. 무엇보다 낚시 좀 한다는 꿈들에겐 그야말로 꿈같은 곳이지. 바로 나, 은어와의 화끈한 승부가 허락되는 곳이거든. 벌써 구미가 당긴다고? 그럼 지금이 기회야. 곧 우리 은어들의 전성기가 시작되거든. 그런데 우리 은어들에게 대굴욕을 남겨준 전설의 인물이 있어. 때는 바야흐로 2011년 7월 21일. 단 10시간 만에 나의 소중한 은어 동지 335마리를 낚아채간 기록의 사나이. 그가 다시 돌아온 날 우리 은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혹시 당신도 나를 만나보고 싶다면 그를 먼저 만나보는 게 좋을 거야. 예, 안녕하십니까. 이훈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이제 은어 금어기가 해금이 돼서 그 2014년 첫 은어 낚시를 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는요 그 산청군 관할에 있는 경호강이라는 장소입니다. 국내 은어 낚시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아마 이 경호강이 국내에서는 최고의 낚시터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은어 낚시를 하면서 이제 뭐 올해도 입문하실 분이 계시겠지만은 아주 상세하게 쉽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아주 초보 단계부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과 다르게 매일 먹자리를 놓고 살벌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은어들. 생각보다 강하고 민첩하고 영리하지. 섣불리 덤빈다고 호락호락하게 잡혀주진 않을 테니 기초부터 탄탄히 배워둬야 할 거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낚시는 지금 대개 이제 크게 보면은 낚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어린 시기에 그 털바늘, 그 벌레처럼 생긴 털바늘로 잡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훌치기란 방법인데 그건 사실 그 시은어라는 매개체를 써서 다른 은어를 잡아내는 그 놀림 낚시를 위한 시은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은 추세가 그 주변 그 낚시터 주변에 있는 그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은어를 살려놓고 팔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훌치기는 그런 낚시고요. 이 놀림 낚시가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낚시인데, 놀림 낚시는 이 은어의 습성을 이용해서 은어를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은어가 이끼를 먹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그 자기 영역을 잡아요. 이렇게 돌 있으면서 이게 넓게는 1평방미터까지도 잡고 좁게는 더 작게도 잡는데, 그 안에 다른 은어가 오면 쫓아내려는 공격성을 보여요. 그 공격성을 이용해서 시은어라고 하는 은어를, 살아있는 은어를
이제 코걸이라고 하죠. 이제 귀걸이처럼 구멍이 있기 때문에 코에 이렇게 꽂아서 보내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쫓다가 뒤에 달아서 보낸 바늘에 걸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시은어 놀림 낚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은어 낚시할 때 이제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죠. 이제 일단 낚싯대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떠다니는데 밑으로 물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잡은 고기를 보관하기도 하고 보관한 고기를 꺼내서 쓰기도 하고 시은어는 그 미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려다니는 끌통이란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 그 강에서 낚시를 하니까 강 바닥에 이 돌이 많은지요. 미끄러워요 이게. 그래서 신발, 계류화, 밑에 펠트 달려있는 계류화가 필수로 필요하시고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그 저희들 그 슈트라고 하기도 하고 타이즈라고 하기도 하는데 돌에 부딪히면 이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보온 역할도 좀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요 네오프렌 재질로 된 그 타이즈 그 다음 벨트를 지금 차고 있는데요. 벨트가 끌통을 달고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면 처리하는 뜰채를 항상 뒤에 꽂고 다녀요. 여기는 고기를 잡았을 때 이 안에서 쓰던 고기를 빼고 그 다음 바늘도 빼고 다시 코를 끼운다든지 할 때 쓰는 뜰채입니다.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조끼인데 조끼는 뭐 사실 그 소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굳이 은어 조끼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뭐 티셔츠도 마찬가지고요. 편하신 대로 입으시면 되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야 장비를 이렇게 다 갖춰야 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낚싯대는 은어 전용 낚싯대로 입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집에 갖고 계신 두 칸짜리 세 칸짜리 그냥 붕어 낚싯대 민짱대 그런 것만 갖고 계셔도 처음 입문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요거는 꼭 필요해요. 요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뭐 가벼운 벨트 하나 정도 준비하시고 뜰채도 아주 뭐 가격대들이 저렴한 것부터 고급까지 있지만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싼 걸로 하나 구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 이 슈트란 것도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필요한데 가까운 데서 그냥 한 자리에서 하셔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반바지 입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제 살림통이 있어요. 은어는 은어 전용 살림통이 있는데 굳이 이제 그런 살림통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바다에서도 그 밑밥통처럼 둥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 기폭이 꽂을 수 있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시면은 뭐 저렴하게 그냥 한 몇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저 살림통도 구비가 되시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 그 정도만 구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은어 낚시 입문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을 안 들이셔도 낚시는 입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비 같은 경우도 채비 묶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냥 통줄로 묶고 코걸이 하나, 역침 하나 만드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기존에 다 만들어진 것도 팔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다가 쓰셔도 뭐 오래 쓰시는 분은 한 개 가지고 뭐 한 달 이상 쓰시니까 그런 거는 조금 뭐 아주 소소한 금액이라서 그런 건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장비가 준비가 되셨으면 낚시터로 가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미끼가 있어야죠. 시은어라는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시은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 그 훌칙이란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 은어가 나오는 그 강 주변에는 항상 그 은어를 파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편하게 구하실 때는 식당 가서 한 마리 얼마 하고 식당에서 파니까 그거 이제 살려와서 쓰시기도 하고 또 지인들이 미리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지인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분들한테도 얘기해서 빌리기도 하고 요즘은 잘 빌려줘요. 그걸 대신에 꼭 두 배로 갚아드려야 됩니다. 빌렸으면.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강에 와서 낚시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옆에 가서 한 마리 빌리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그냥 말씀 건네시면은 아마 홈케이 다 빌려주실 겁니다. 자 이제 낚싯대에다 채비를 달고 이제 낚시를 해야 되는데요. 제 낚싯대는 지금 이게 9.5m 짜리입니다. 뭐 줌으로 30cm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그 평소에 접으면 9.2m고요. 그 9.2m에 맞춰서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녀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채비 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안에 이 9.2m 낚싯대에 들어가는 모든 채비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서 쓰셔도 되고, 사 쓰시는 것도 무지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요 채비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낚싯대에 채비를 먼저 걸어야 되는데 앞에 지금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채비를 먼저 걸고, 걸 때 들채를 빼서 들채 안에다 떨어뜨려놔요. 이걸 그냥 물밖에 던지면은 잘못하면 이 채비틀이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들채 안에다가 던져놓고 끝에 줄만 잡아가지고 낚싯대가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네,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낚싯대를 뽑으면서 줄이 나가는데, 줄 길이는 대개 낚싯대가 9m면은 줄 길이는 10m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줄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매듭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은 파시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낚싯대가 짧은 거는 6m30부터 해가지고 긴 거는 10m까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때때로는 짧은 낚싯대에 맞춰서 써야 되고 때때로는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줄 길이가 길게 잡혀 있습니다. 길게 잡혀 있고 다 나와서 보면은 요렇게 뭐가 달려 있어요. 이게 요 달려 있는 게 뭐냐면 눈표라고 그래요. 눈표. 왜냐면 눈으로 확인하는 표식이다 그래서 눈표라고 그러는데, 요게 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찌 역할은 고기가 걸렸을 때만 보는 게 아니고, 시은어 놀림 낚시는 시은어를 말 그대로 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눈표를 보고 내 시은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고기한테 공격당해서 도망가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이 눈표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쥐고 있는 손에서도 그 감이 와요. 오는데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이제 눈표라는 게 있고, 시은어를 달아서 보내려면 시은어 달 수 있는 도구가 여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눈표가 쭉 내려오고 첫 번째 달려있는 거, 요 동그랗게 생긴 귀걸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어 코에 꽂는 코걸이란 겁니다. 요걸로 시은어 코를 고정시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뒤에 이제 역침이라는 게 있어요. 역침은 그 은어 뒷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해줘요. 해주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달아요. 그 굴치기 바늘처럼 세 바늘도 있고 네 바늘도 있고 한데, 그 바늘 달아서 공격하는 놈이 그 바늘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어는 입에 걸리는 게 아니고 몸에 걸립니다. 바늘이. 그래서 여기 이 역침이라는 역할은 그 바늘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늘은 따로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다가 바늘 끝이 무뎌진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바늘을 빼서, 은어 낚시인들 보면 항상 옆에 보면 이 옆구리에 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매너 케이스 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못 쓰는 바늘 같은 걸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나가서 쓰레기통에 따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늘들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 줄이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양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도 바늘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바늘 하나를 빼서, 뭐 바늘 하나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 역침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시기나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게, 지금 초반 시기라서 고기들이 작아요. 지금 작은데 하루에 그 돌에 있는 이끼를 자기 몸무게 심하게는 6배 가까이 먹으면서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는 게 은어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자라는 속도가 근 2mm씩 커요. 초반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커질 때는, 심하게 클 때는 고등어 많습니다. 30 넘는 것들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작기 때문에 이 줄 길이를 짧게 달아줘요. 그리고 바늘 사이즈도 작아요. 이게 작은 고기에 맞춰진 바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6호라고 돼 있는데 6호 바늘인데 크게는 10호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줄을 달 때 쓰는 역침에다가 이제 지금은 한 손가락 세 마디 정도 길이로 줄을 남겨놓고 고정을 시키면은 아마 여기 있는 은어한테는 맞을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제
채비가 모든 채비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요 바늘까지 달게 되면 채비가 전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낚시를 시작하셔도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채비도 준비가 됐고 시그널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제 통에서 꺼내는데 통 뚜껑을 열고 들채에 구워서 뭐 사실 필요한 만큼만 넣으면 돼요. 지금 두 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 세 마리가 있네요. 예, 그러면 아주 튼튼한 놈으로 한 마리만 빼고 나머지만 다 통으로 다시 넣어 주시고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한 마리 남아 있는 거, 요게 이제 시은어가 되는 겁니다. 자, 시은어 끼울 때 지금 바늘을 여기다 걸어 놓은 거는 손을 양손을 같이 써야 되니까 바늘을 이제 들채에다 꽂아 놨는데 아주 고수들은 이 고기를 잡아도 손에서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 밖으로 꺼내서도 끼우고 그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들채 안에서 하세요. 안 그러면 잘못해서 밖에서 하다 놓치면은 또 꺼내야 돼요. 고기 없는 경우는 낭패를 보니까 그 상태에서 잡아서 자 코걸이를 뭐 이쪽 어느 방향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콧구멍이 있어요. 얘가 여기다 이렇게 대고 그냥 밀면은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없는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얘도 고통을 못 느껴요. 단지 이제 이렇게 코걸이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고기 요 고기는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다음 뭘 하냐면 먹자리 은어, 우리가 잡을 은어, 잡을 은어를 잡으려면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늘을 뒤에 꼬리 쪽에 이렇게 아까 역침이란 거로 이렇게 살짝 찔러서 고정을 시켜줘요. 그럼 뒤에 지금 보시다시피 바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꼬리 지느러미에서 한 2.5cm 정도 뒤로 나오게. 그래서 요게 요 상태로 쭉 들어가면 공격하는 고기들은 항상 그 상대방 고기의 항문을 보고 그쪽을 공격해요. 제일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꼬리 뒤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길이를 너무 짧게 하면은 공격하는 고기가 코에 걸리고 너무 길게 하면은 밑으로 뚝 떨어져서 배에 걸려요. 근데 고기가 어디에 걸리는 게 제일 좋으냐? 등에 걸려야 돼요. 등에 걸리면은 통증도 덜하고 그리고 고기를 아주 싱싱하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시은어를 그 써서 낚는 낚시이기 때문에 시은어가 튼튼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기가 힘듭니다. 채비는 요 정도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넣어서 고기를 찾는 겁니다. 이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그 낚시터 들어오시면은 이게 고기가 깊은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장자리에 들어와서 안으로 안 들어오시는 게 앞에 있는 고기를 도망 안 가게 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입수하실 때는 항상 그거 염두에 두시고 앞에 자리를 먼저 잡고 그 잡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서서 조금 더 깊은 자리를 잡고 가능하면 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기를 넣을 때 지금 고기가 달려 있는데요. 되게 강인한 게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보낼 때 고기를 약간 수면 쪽에 끌어오고 물살에 태워서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점점 멀어지게 지금처럼 멀어지게 가고 그다음에 고기를 그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붙이셔야 돼. 왜냐하면 은어는 바닥으로 다니는 고기가 아니면은 그 먹자리를 가진 은어들이 자기 자리를 침범하는 고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고기로 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고기는 바닥에 붙여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시고 바닥에 붙이려면은 고기를 너무 당기는 순간 고기가 바닥에서 뜨기 때문에 당기지 않고 그냥 고기 코만 이렇게 잡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만 유지하시고 고기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가능하면은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면 얘가 알아서 찾아다닙니다. 이제 기본적인 건 그렇고 아주 고급 과정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줄의 저항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고기를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제 자, 요 상태에서 한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계속 움직이게끔 너무 안 움직이면 살짝 당겨주는 정도로 그 정도만 하시면은
고기가 계속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뭐 낚싯대 눕혀서 이렇게 조금 당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앞에 한 3m 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런 자리도 고기가 있어요. 이제 본 시즌으로 들어가면 지금 초반 시즌이라서 고기들이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는데 이제부터 한 일주일만 지나도 자리를 잡는 고기가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면은 물론 마리수도 많아지지만 고기 공격성도 훨씬 더 지금보다 활성도도 좋고 잡히는 속도도 그렇고 걸렸을 때 이 손에 잡히는 그 손맛도 완전히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은어들을 만날 준비가 된 건가? 생각보단 준비가 간단하지? 그런데 대부분의 어종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승부를 볼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물고기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야. 하지만 너무 겁먹진 말라고. 생각보다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먹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몸을 내던지는 것이 우리 은어들의 습성. 그걸 잘 이용한다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예, 오늘 그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뭐 장비 소개라든지 이제 어떤 장비를 쓰면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채비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잠시 몇 마리 잡으면서 그 놀리는 방법 이런 것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잡아봤는데 사실 그 낚시하는 방법이 여기도 요런 그 느린 여울도 있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지금 조금 빨리 흘러가는 여울인데 방법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저 아래쪽 포인트도 한번 가서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예,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차.